I'm your Gia h o s t i l y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의 토픽을 소개하겠습니다. Today's topic is 문법의 마당발입니다. Do you know what 마당발 is? 마당발이 뭔지 아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거 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인맥이 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당발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법에도 그런 마당발 같은 아이가 있다고 해요. 우리 한번 그 아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Now, before we start, how do you call a 소년 in English? A boy라고 하죠. A boy는 뭐였어요? 명사였죠. 셀수 있는 보통 명사에 해당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소년이긴 소년인데 용감한 소년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brave boy라고 하죠. 그리고 이 brave는 뒤에 있는 boy인 명사의 뜻을 풍성하게 해주는 즉 수식해 주는 아이고 그런 아이를 우리는 형용사라고 한다라고 형용사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었어요, 맞죠? 그리고 용감하긴 용감한데 매우 용감하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말할까요? 어, brave, a very brave boy 하게 되면 매우 용감한, 용감하긴 한데 그 정도가 아주 많은 매우 용감한. 그래서 이런 경우, 뒤에 있는 브레이브의 뜻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준 이 very를 우리는 문법에서 부사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들 부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이런 부사는 뒤에 있는 형용사인 브레이브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부사는 이거 말고도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 오늘 부사에 대해서 한번 정격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부사의 정의부터 한번 알고 가볼게요. 부사란, 장소, 시간, 빈도 등을 나타내는 말로, 뭐를 나타내요? 장소, 시간, 빈도 등을 나타내는 말로, 문장 안에서 동사,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허, 많은 걸 수식하네.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이 많은 걸 수식한대요. 즉,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모두를 수식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오늘 오, 이 부사에 대해서 한번 자,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사의 종류입니다. 어떤 것들을 부사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법이에요. 어떤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나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quickly, 빨리, heavily, 무겁게, 어, easily, 쉽게. softly 부드럽게 이러한 방법에 해당되는 아이도 부사이고요. 장소도 들어가요. 어떤 거냐면 here 여기, there 거기, inside 안이란 뜻이죠. upstairs 위층. Uh, abroad 해외 이런 뜻이에요. 이런 장소에 해당되는 것도 부사이다. 그리고 시간. 어떤 건지 yesterday 어제, today 오늘, tomorrow 내일, now 지금. then 그때 이런 시간에 관련된 것도 부사예요. 계속 이어서 가 볼게요. 와, 빈도나 횟수래요. 우리 친구들 빈도가 뭔지 알아요? 빈도는 어떤 것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 얼만큼 자주인지를 나타내는 말을 빈도라고 하고 횟수는 말 그대로 뭐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이런 걸 횟수라고 하죠. 영어로는 어떤 말이 그런 것들을 나, 나타내는지 always 항상 often 종종 sometimes 가끔씩 once 한번 twice 두번이 아이들은 뭐예요? 횟수죠. 이 아이들이 빈도에 해당하겠죠. 자, 그다음에 어떤 것이 얼마나 정도가 강한지, 얼만큼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very 매우, quite 꽤, too 너무, really 정말, completely 완전히 이런 것들. 부사에 역시 들어가고요. 또 의문부사. 의문부사는 where, 어디에, when, 언제, why, 왜, how, 어떻게. 이네 가지를 의문부사라고 해요. 우리 의문사 배울 때도 이네 가지 봤었어요.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있어야 의문사예요? who랑 what이 들어가면 이 여섯 가지를 우리는 의문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후랑 왓을 제외한 이네 가지를 우리는 또 따로 의문부사라고 불러요. 조금 더, 더, 더 자세하게 나중에 배우도록 해요. 자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사는 많은 것들을 수식하고 꾸며 주는 아이였어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동사를 수식합니다. 우리 수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수식이라는 뜻은 꾸며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어떤 것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동사 혼자만 와도 되지만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꾸며 준다. 즉 동사의 의미를 더 크게 혹은 어떻게 이 동사가 행해지는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수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거냐고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e have to leave early 하게 되면 우리는 떠나야만 한다. 자, 여기서 leave 떠나다가 동사죠. 그런데 이 동사의 leave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떠나야 되냐? 빨리 떠나야 된다. 아,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뜻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수식이라고 하고 이 동사를 수식하는 것을 부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We must drive carefully 하게 되면 우리는 운전을 해야만 해. 근데 어떻게 운전해야 돼? Carefully, 조심히 운전해야 돼. 그리고서 이 앞에 있는 drive란 동사를 꾸며주죠. 자,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수식을 한대요. 예를 들면, he is too slow 하게 되면 그는 느린데 어떻게 느리냐면 너무 느려. 그래서 이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였죠. 그래서 느린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The weather is very hot 하게 되면 그 날씨가 뜨거운데 얼마나 뜨겁냐면 매우 뜨거워. 이것도 역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였죠. 뒤에 있는 뜨거운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즉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는 뒤에서 수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사가 앞에 왔죠? 부사가 뒤에 왔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부사가 앞에 오고, 형용사가 뒤에 왔어요. 그래서 형용사는 부사가 앞에서 수식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음, 위치 또한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부사를 또 수식을 한대요. 자, my sister eats. 자, 내 sister, 즉, 여동생은 먹는다.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동사죠. 빨리 먹는데요. 그래서 이 fast도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인데, 어떻게 빨리 먹냐면, 너무 빨리 먹는데. 그래서 이 to조차도 뒤에 있는 부사를 수식하는 또 다른 부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사도 수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I love you so much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사랑해죠 I love you 이거죠. 사랑한다. 그런데, 얼마큼 사랑하냐면, 많이 사랑한대요. 그런데, 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멋치도 부사인데, 얼마큼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해. 그래서 이 so조차도, 누굴 수식해요? 뒤에 있는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부사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즉, 꾸며주기도 하는구나.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사는 또 누구도 꾸며줘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꾸며주는지 한번 볼게요. 오, 문장 맨 앞에 왔네. 맞아요. 문장 맨 앞에 와요. 그리고 뒤에 뭐가 왔어요? 콤마가 왔네요.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이 문장을 앞에 있는 부사가 수식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석을 해 볼까요? simply, 간단하게 말해서, 간단히, I was not sick. 나는 아프지 않았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간단히 난 아프지 않았는데 어떻게 간단히 말해서 난 아프지 않았어 라는 문장이 되고 이 아이는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부사입니다. 자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luckily 운이 좋게도 그녀는 살아남았대요. survived from the accident 사고에서 살아남았다. 마찬가지로 사고에서 살아남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부산 어디서 시작해요? 앞에서 수식한다.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문장 전체는 어떻게 돼요? 문장 맨 앞에서. 보면 무, 맨 앞에 왔죠. 이렇게 위치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부사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사의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런데 그런 부사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형용사를 조금만 변화하면 부사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형용사는 어떻게 어떻게 부사가 되느냐? 한번 볼까요? slow, 느린, certain, 확실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이 아이들은 형용사예요. 이 아이들은 부사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뒤에 ly가 붙었네요. ly가 붙으면 ly가 붙으면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용사는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구나. 맞아요. 자 그런데 이로 끝나는 형용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로 끝나는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보통 이를 뺐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rue 진실된 simple, 간단한. 이렇게 이가 붙은 아이들은 이를 빼고 LY를 붙이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를 제외하고 LY를 붙인다. 자,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까지 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Y로 끝나는 형용사 있어요. 우리 대부분 Y로 끝나는 애들은 또 어떻게 바꿨어요? 명사 때도 그렇고, 동사 때도 배웠죠. y를 i로 고치고 ly를 어떤 걸 붙이면 붙였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easy, 쉬운, heavy, 무거운, 이렇게 y로 끝나는 아이들은 뒤에 i를 붙이고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 다음 무겁게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인다까지 우리 친구들. 문제 없죠? 자, 조금 생소한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fantastic, 환상적인, artistic, 예술적인. 자 여기 보면 이렇게 ie 즉 ic 즉 이고로 끝난 형용사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fantastically 혹은 artistically 뒤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고로 끝난 형용사는 뒤에 ly를 붙여서 부사가 된다.까지 우리 부사, 형용사를 부사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good, 좋은, 그렇죠? good 같은 경우에는 뒤에 ly가 붙는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뀌어서 well이 돼요. 그래서 good은 형용사이고요. well은 어, 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애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그 했어요? 불규칙은? 이 단어를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것 또한 우리 친구들 외워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친구들 부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 봤어요. 부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수식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사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